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모르고 단순히 고수익 알바로만 알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집단은 채권 추심업체를 가장하여 알바생을 모집하고 알바생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건네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범죄 가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도 중범죄로 다룹니다. 특히 여러 번 돈을 받고 건네주는 일을 하였다면 사기 방조의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그저 알바를 했다고 생각하였어도 범죄 가담자로서 중한 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담 횟수와 가담 금액, 수사기관의 질의 등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하여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정황상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감형 사유를 주장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수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분들은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첫째, 무죄 판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중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한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해야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형사 전문 로펌도 좋지만 본인의 사건을 얼마나 잘 케어해 줄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